내 상태? 민서영 씨,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분입니다. 야, 이 자식아. 정신과 치료? 내가 미치기라도 했다는 거야? 그래. 내가 미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. 너 대체 왜 이러니, 서영아?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정신과 치료니 뭐니 그딴 소리를 들어? 왜? 엄마 집에 가세요. 서영아, 너 한영미 때문에 어디까지 할 거니? 어? 서영아, 제발 이제 그만해. 이러다가 네 꼴이 뭐가 될지 진짜 무섭다. 엄마는 겁시나. 엄마, 나 행복해지고 싶어. 그러니까 그만해라. 왜 그러느냐 그런 말 하지 마. 서영아, 제발. 받았으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. 왜 가만히 있어? 전화 건 사람이 할 말 있으면 해. 장현우가 나한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대. 영미 씨도 그렇게 생각해? 그런 모양이지? 영미 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. 정신과가 미쳐야만 가는 곳이 아니야. 그런 정도 상식은 있을 거 아니야. 잘난 척하지 마. 영미 씨가 잊지 못한 조미수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? 또 뭘 어떻게 한 거야? 조미수 지금 친정으로 쫓겨갔어. 뭐라고? 친정 엄마가 한 말이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지. 어디 나가니? 아니, 산책. 그래, 바람 쐬고 들어와. 어, 엄마. 옛날 애인을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모함까지 하니? 아니에요, 어머니. 저 민서영 씨 전화 받고 나간 거예요. 내가 본 건 서영이가 아니라 네 두 사람이었어. 얘 내일 만나고 다니는 며느리 보고 싶지가 않아. 거기다 서영이한테 전화까지 하게 해서 날 망신을 시키니? 진정으로 갈 거라. 어머니, 저 그럴 수 없습니다. 제가 어머니한테 부끄러운 일 한 적이 없습니다. 얘 내인을 만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? 어머니! 너나 쓰러지는 거 볼래?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. 어떡할래? 네. 지금 어디예요? 어디 있어요? 그건 왜요? 친정에 와 있어요? 지금 갈 테니까 그 카페로 나와요.